2002년 샵 5집 활동이었어요. 이제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당시 프로그램을 이제 녹화하려고 K본부를 갔는데 그 엘리베이터에서 서지영 씨가 이지혜 씨에게 재수 없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지혜 씨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너는 얼마나 잘났는데 라고 말과 함께 서지영 씨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하면서 이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 결성할 때부터 두 분의 관계가 좋지 않았던 건가요? 처음부터 두 사람의 사이가 안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이 S채널의 절친노트라는 프로그램 기억나시죠? 네. 이 두 사람이 2008년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허심탄회하게 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지혜 씨가 19살 때 17살인 서지영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해요. 그때 서지영 씨가 이지혜 씨에게 립글로즈를 빌려달라고 얘기를 한 계기로 이제 친해졌다고 하는데 이 틀어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집에 이 텔미텔미라는 곡 수록됐던 앨범 있죠. 그 앨범 때부터 이지혜 씨의 녹음 분량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 일을 계기로 두 사람의 사이가 틀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활동 당시에 이 서지영 씨 그리고 이지혜 씨가 차를 따로 타고 다닐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저도 들었어요. 자켓 사진을 따로 찍어서 나중에 맞아요. 합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합성해요? 당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처음에 서지영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던 게 이제 폭행 피해자로 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끝날 때쯤에는 가해자가 돼서 끝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자회견이 진짜 난리도 아니고 난리 났었어요, 진짜. 연예계 역대급. 아마 지금처럼 매체가 많고 이렇게 온라인이 활성화됐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엄청난 기자회견이었는데 일단 이지혜 씨, 서지영 씨 둘 다 각각 열었어요. 이지혜 씨의 주장은 이거였어요. 본인이 서지영 씨한테 욕설을 듣고 이성을 잃고 두 대 정도 때린 건 맞는데 본인 역시 서지영 씨의 어머니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서지영 씨는요. 멤버인 크리스 그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매니저와 함께 기자회견에 나섰어요. 네. 거기서 서지영 씨의 주장은요. 자신은 욕설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1초에 7에서 8대 정도를 기절할 정도로 맞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 기자회견 현장에 당시 현장을 지켜본 매니저가 동석했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대로 서지영 씨의 말이 맞구나 하고 끝날 찰나에 매니저가 굉장히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대단한 반전이었는데요. 네. 서지영 씨가 멜로디를 넣어서 이지혜 씨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오히려 반대 입장에서 폭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욕을 이렇게 노래처럼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지혜 씨가 1초에 7, 8대 때렸다라는 말에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권투 선수가 아닌 이상 힘들다고 본다라고 말을 해요. 1초에 7, 8대 때는 사실 조금 그렇죠. 힘들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이 끝날 때쯤 서지영 씨에게 오히려 비난 화살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추가적으로 서지영의 어머니가 이지혜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라고 이제 폭로가 이어졌고 K채널 음악방송 펑크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 서지영 씨 부모님이 개입해서 출연 거부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증폭됐죠. 네, 엘리베이터 폭행 사건 일주일 후에 소속사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실추된 샵의 이미지 때문에 더 이상 팀의 운영이 힘들다고 판단을 해서 해체를 하겠다라고 공식 해체를 선언을 한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흥미로운 사건인 게 이례적으로 이 책임자를 지목을 했어요. 바로 서지영 씨가 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합니다. 정말 이례적인 사건인 것 같아요. 2004년에 그런데 서지영 씨가 얘기한 바로는 다행히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서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이지혜 씨와 서지영 씨도 지금은 서로의 문제를 털어놓고 고민까지 얘기할 정도로 좋다고 합니다.